잘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미안합니다. 그런 동네는 없어요. 네, 네.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청주 복대동에서 오신 김민근입니다. 김민근 씨, 네. 네, 반갑습니다.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세요? 여행사 다니고 있어요. 여행사? 네. 이야, 여행사 좋다. 네. 무슨 여행사예요? 말하면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왜요? 왜요? 허니문 리조트입니다. 허니? 허니문 리조트. 아, 허니문? 리조트예요. 리조트. 어. 허니문 리조트 여행사. 오. 그러면 여기는 주로 업무를 무슨 업무를 하는데요? 저는 네. 모든 신랑 신부님들이 좀 만족스럽게 여행 갈 수 있게 그렇게 상담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죠. 여행하는 데 대해서 모든 거. 네. 오. 그러니까 국내 국외 다 합니까? 다 하죠. 다 합니까? 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근무하신 거예요? 저는 5년 차고요. 네? 5년 차고요. 5년 차. 네. 아. 현재 그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화이트데이죠. 화이트데이가 됐나요, 벌써? 됐죠. 아, 2분 됐네. 아, 우리 선생님 모르셨구나. 바로 됐네. 네, 화이트데이. 대화하는 동안에 그냥 화이트가 됐네, 그냥. 화이트데이가 됐는지 모르셨나 봐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 아, 아쉽네요. 아까 어떤 분들이 12시 되면 간다 그러던데 안 갔네. 아, 맞네. 누가 오늘 제 생일이야 또. 자, 그러면 노래를 잘한다 그러니까 뭐 기대를 한번 해보겠는데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잘 못하는데요. 아, 이거 못하면 벌칙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사랑 한번 할게요. 더원의 사랑아. 야, 이 노래를 잘 부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야, 기대가 돼요. 야, 그리고 또 하나. 네. 결혼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계획은? 오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안 맞고 네. 가는 사람 안 잡고? 아닙니다. 잡죠. 잡고. 네. 근데 아직까지 못 잡았구나. 네. 오는 사람이 없어서. 네. 네. 자, 그러니까 벌써 화이트데이 오늘이 네 갑니다. 더원의 사랑아.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맞는다. 아, 정말요? 가면서 네. 뭐, 뭐 할 거 없나? 맞는데는데? 술을 쏘면 돼요. 술을 쏘면 돼. 네, 갑니다. 네. 아군분 박수. 네. 뭐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뭐 큰일 났네 이거. 네.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응?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뭐 이렇게 하겠는데 원래 그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사랑 고백하는 날이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목캔디로 고백을 했더니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목캔디로? 네. 누구한테? 그냥 아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뭐래요? 왜 내가 목소리가 별로냐? 목소리가 별로냐? 별걸 다 따르지. 네, 알았어요. 네. 목캔디랑 대체 오늘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진러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이거? 진러를 바꾸든가 해야죠 이거. 용각선으로 고백한 사람도 있대요. 아, 용각선 좋다. 용각선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목캔디로 해가지고 내가 뭐 뭐가 안 좋냐? 나도 용각선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조금만 더 생각해봤으면 용각선으로 해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천상 노래는 조금 더 있다 해야 될 것 같아. 한 1분 정도 있다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여행사. 자, 우리 국내 여행은 얼마 정도면 갈 수 있어요? 2인이 가는 거. 제주도. 2인 가시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제주도 1박 9만, 2일 99,000원부터 있습니다. 99,000원이요? 네. 99,000원? 네. 제주도가? 근데 문제는 그거죠. 네. 언제 가시냐? 네? 언제 가시느냐? 아, 계절 따라 가격이 틀리구나.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싸고 언제가 제일 비싸요? 성수기는 비싸요. 성수기는 아무래도 비싸고. 네. 지금이 무슨 기야?
지금 따지면 지금 가시면 비수기고. 비수기. 네. 오. 그럼 제주도 갔다 오는데 1박 2일 두 사람이 가면 얼마? 두 사람이 뭐 제가 확 질렀을 때 응. 두 사람 가셔갖고 1박 2일 1박 2일 가시면 25만원에 다 끊어. 25만원에 끝나 그냥. 네. 제주도가 두 명. 어, 두 명. 25만원. 응. 오. 아니 김민근씨가 갑자기 그 직업 얘기하니까 멀쩡해져.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상태가 안 좋더니. 이야. 그러면 동남아. 동남아는 며칠 갔다 오는 게 좋아요? 틀리긴 한데요. 네, 동남아. 어, 대략 며칠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필리핀이나 태국 뭐 이런데. 자, 봅시다. 네. 세부. 세부 가실 분. 에? 세부 아, 가실 분. 세부. 어, 세부는 얼마? 세부 참 좋아요. 네, 거기가 좋아요. 얼마? 네. 세부 두 분 가신다. 네. 청주에서 네. 날 통해서 가신다 하면. 어, 한 명당 90만원에 끊어드립니다. 한 명당 아니면 두 명당? 한 명당 90만원에. 한 며칠? 3박 4일, 아니 4박 5일이죠. 4박 5일? 예. 아 정확하게? 예. 4박 5일에? 90만원. 90만원. 그 두 사람이면? 180. 180 정도. 오, 4박 5일에? 오늘 오. 얘기하시는 분만. 아 이게 또 틀리구나. 예. 날짜별로 틀리구나. 네. 오늘 오. 얘기하시는 분만. 그때 그때. 그러니까 평균 한 100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한 사람당 넘죠. 넘어요? 예. 원래는 몇이에요? 원래는 많이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요? 예. 어. 120은 잡아야죠. 120은 잡아야 돼요? 예. 예. 자, 더원의 사랑아. 네, 한번 가봅시다. 네. 혼자서 보는 가슴 아픈 그일은 눈물이 새어나올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다시 다시 가슴을 펴놓지만 홀로 남겨진 내 모습 어쩌라 해도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사랑아 못다한 사랑이 서러워서 또 이렇게 운다 사랑아 이렇게 못난 내 사랑아 못다한 사랑이 그리워서 또 이렇게 운다 얼마나
밑에들이 뭐라 그래요? 빨리 잘라달래요. 네. 아, 미안합니다. 귀 아프다고. 미안합니다. 네. 자, 근데 이분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네. 충격받을 줄 알았잖아요. 충격받을 줄 알았어요. 절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여기는 원래 이래요. 네. 아닙니다. 네. 자, 나는 괜찮아요. 아마 이렇게 야 목을 꺾고 그냥. 근데 왜 이분은 노래 부를 때 하고 대화할 때 하고 틀려? 대화할 때 멀쩡해. 그 노래만 부르면 갑자기 그냥 막 흐느적거리고 막 이상해져. 그리고 직업 얘기했더니 아주 그냥 야 또랑또랑해지던데. 직업 의식이 아주. 맞아. 영업 얘기할 때는 막 멀쩡했어요. 네. 한 병씩 돌려야 되겠죠. 네. 한 명씩 빨리 돌리도록 합시다. 네, 네, 네. 자, 예, 김민근 씨. 아, 이분이 은근히 프로 의식 있는 분이야. 직업 얘기할 때는 막 멀쩡하고, 이야, 대단해요. 네.